술안주를 한번 해서 맛있게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양고춧가루 TV입니다. 오늘 해볼 요리는요, 명절 때 남은 음식들 중에서 좀 가장 많이 남는 게 전인 것 같아요. 얼려놓고 나중에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전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 전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전찌개. 자, 우선 바로 메인 재료 소개 들어갈게요. 전, 산적, 두부전, 버섯전, 동그랑땡처럼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할 거예요. 자, 새우젓 들어가고요. 소량의 양파, 그리고 소량의 대파. 요 정도만 들어가요. 요 정도. 네, 요 정도 들어가고, 우선은 이 새우젓이 들어가는 이유는 저는 육수를 안 내고 그냥 간단하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요 전에서도 그 감칠맛이 어느 정도 우러나는데, 난 진짜 맛있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굳이 새우젓 안 넣고 육수 내거나 뭐 그냥 MSG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정말 간단하니까 지금부터 바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전찌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음식과는 다르게 간을 초반에 맞추고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을 넣고 오랫동안 끓이면 전이 너무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간을 어느 정도 맞춰 놓고 그 다음 전을 넣어서 전은 짧게 끓이고 요리를 마무리합니다. 국간장 1스푼, 그리고 새우젓 요거 한 3분의 1스푼 정도 돼요. 다진 마늘 약반 스푼 정도, 고춧가루 조금 넉넉히 한 큰술 넣겠습니다. 그리고 후추, 네, 넣어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간을 보면 그냥 염도 농도 정도만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국물 먹으면은 맛은 없어요. 어차피 맛은 그 이따가 넣는 전에서 좀 감칠맛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맛이 없고, 국물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간이 됐다 싶을 정도로만 간을 맞춰주시면 돼요.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약간이 싱거우니까 국간장 한 스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간이 맞으면 좀 전찌개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을 집어넣은 이후에는 오랫동안 끓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맛이 나올 수 있는 양파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끓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세요. 네, 이제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적, 두부전, 버섯전, 동그랑땡. 한 2, 3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돼요. 전을 넣고 다른 찌개처럼 이제 보글보글 오랫동안 끓이면 돼라고 하면은 두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형체가 반 정도는 없어져요. 전찌개를 푹 퍼진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끓이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3분은 안 넘게 끓이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을 먹어보면 전을 넣고 한 2, 3분 끓이고 났을 때와 아까 처음에 간 맞췄을 때 국물의 감칠맛이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감칠맛을 먹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냥 살짝 MSG 첨가해 주시면 네, 충분히 감칠맛이 납니다. 우선은 네, 요거 아무래도 양은 냄비에다가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음식이 깔끔해 보이거나 맛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냄비에 좀 옮겨 담고 네, 최종 마무리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 남은 전 버리지 마시고요. 뭐 냉동실에 그리고 오래 넣어뒀다가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안주로 한번 요렇게 해보시면, 뭐 밥반찬으로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술이랑 같이 먹는 게 좋더라고요. 술안주로 한번 해서 맛있게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리 전찌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까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